우리 몸속에 혈액의 중요 물질들을 운반하는 수송체인 이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이렇게 수분을 붙잡아주는 수분 착석성. 어머 어머.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네. 이거 아 목욕탕. 그렇죠. 네네네. 목욕탕 있다가 나오면은 저렇게 손이 잘 붙지 않나? 그렇죠. 통통 본 거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배입니다. 삼투 현상이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 몸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속 혈액은요. 이렇게 혈관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면서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속 수분 자석인 이 알부민은 이 세포와 혈액 사이에서 물의 삼투 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돕게 되는데요. 즉 혈액의 일정한 수분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몸속 수분 자석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혈액 속의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수분은 세포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알부민 혈증이란 말 그대로 이 혈액 속에 알부민이 부족해서 수분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어지러움, 뭐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혈액선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속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으면서 급기야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알부민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죠. 바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체내 알부민 감소 속도가 더욱더 급격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뭔데요? 뭐지? 이 질병 불안해라.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될 경우 우리 몸에 있는 크고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망가지게 되죠. 이때 가장 치명타를 입는 장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을 여과하는 일을 담당하는 필터 기관인 신장입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단백뇨라는 것입니다. 들어봤어.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포함되어 나오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표면 장력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단백뇨 안에 있는 단백질이 바로 알부민이라는 거죠. 때문에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알부민 감소를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신장 기능도 나빠지지만 알부민 감소증도 더 심해진다는 거죠.